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와 꽃한 편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이제 한 소절씩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 성경을 열 때마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오늘도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채우시네. 우리 한번 같이 앉아서 율동하면서 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고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 성령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오늘이요, 오늘.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 이야! 오! 우와! 한 번 더! 오늘이 그러면, 예, 네, 부활절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번에 어려워요. 그러면요, 부활절은
무슨 날일까요? 우와, 맞아요. 어떤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원래는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요,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리 들었죠? 이렇게 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님 봐라, 저 사람 결국에 죽었잖아, 결국에 죽었네 이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누가 살아나셨어요? 누가? 예, 맞아요. 예수님이 원래 죽으셔서 이 무덤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3일이 지나서 예꾸미와 마리아가 여기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여기 안 계실까요 친구들?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일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 전도사님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옛날에 부활하셨으면 자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죽으셨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죽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부활하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요? 맞아. 부활절인데 예수님 지금 계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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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친구들,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계란을 나눠준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예, 기도로 있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보세요. 어떤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 둘, 가는데, 여기 길에 휴지가 하나 버려져 있었어요. 휴지가. 저기 휴지가 버려져 있네? 그러면 나는 여기 휴지 이거 주워가지고 힘들지만 이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어야겠다. 휴지통에 이렇게 짠 하고 넣으면요. 그걸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제발 저 친구 봐. 야, 저 친구는 저 길가에 있는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는 걸 보니까 와 정말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아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니까 정말로 저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구나. 맞아, 예수님 살아계신가 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네. 사람들이요, 우리 친구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나 보다 생각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똑같이 길가의 휴지를 보고요. 휴지다. 나는 저 휴지 안 버릴 거야. 그냥 여기 휴지 가지고 장난도 치고 야, 나 여기 휴지도 버려야지. 이거 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막 괴롭히고 막 동생들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 봐. 휴지통도 안 버리고 막 친구들 괴롭히고 저러는 거 보니까 쟤는 예수님을 안 닮았네. 아니야. 안 닮은 게 아니라 저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맞아? 부활하셨다면서 정말 마음에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우와 맞아요.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전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네, 어떤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요, 이야 정말 예수님 닮았다. 아니 아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게 돼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이야, 정말로. 우리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친구야.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친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잘했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자, 선생님께도 한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잘했어요. 자, 앞을 보시고 전도사님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에서나 또 유치원에서나 친구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그렇게 살겠어요 하는 친구들 손들어 볼까요? 자, 우리 손든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